호랑이 해기 때문에 또 호랑이 하면 또 한국 아닙니까? 이 기장을 받아서 이 정말 호랑이처럼 다 부셔버릴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지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먼저 맏형 진 씨는 팬 커뮤니티를 통해 매년 갈수록 더한 사랑을 받고 있다며 고마움을 드러냈는데요. 올해도 팬들이 웃을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뭐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이홉 씨는 새해엔 호랑이처럼 기운 넘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며 파이팅을 외쳤고요. 지민 씨는 팬들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 씨는 올해 팬들과 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며 컴백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데미안 릴라드가 자신을 응원한다고 밝힌 방탄소년단의 슈가 씨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Forward to meeting you, please. Being a fan of mine, especially you being so far away, so thank you. Much love to you.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데미안 릴라드가 구단의 SNS를 통해 전한 영상 편지입니다. 한국어 자막까지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슈가 씨는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최근 관심사가 미국 프로농구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라며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데미안 릴라드를 꼽았습니다. 요즘 이게 낙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를 들은 데미안 릴라드는 구단의 SNS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아하는 선수가 된다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속한 팀의 팬이라면 자신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 여성 가수들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유닛 갓더비트의 신곡 스텝백 음원이 공개됐습니다. 스텝백은 힙합 R&B 곡으로 연인과의 사랑에 있어 자존감 높은 여성의 모습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히트메이커 유영진 씨 등이 작곡했는데요. 보아스를 비롯해 소녀시대, 태연, 후연, 레드벨벳, 슬기, 웬디 씨 등 7명의 개성 있는 보컬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지난 1일 SM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 첫 무대를 선보였는데 팬들은 SM의 전설들이 모였다며 뜨거운 호응을 보냈습니다.